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우리 예수정의 가족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명절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가족에 관한 우리 건강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되면 그 속에 참 애정과 함께 또 다른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양가의 감정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제도 중에서 최초의 조직이 가정이었고요. 또 가족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실 거고 많은 수는 또 부모의 위치에 있고 또한 얼마 후 부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는 자녀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심오하고도 중요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 가족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즉 자기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천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악마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게 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늘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 때문에 상한 마음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우리 범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가정 내의 이 관계, 그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의 핵심인 열 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부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에 대해서 중요한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마다하시고 그에게 좋은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보게 되면요, 외적으로는 힘없고 가난하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경건한 부모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할 때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 중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칭하기를 즐겨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 가정을 자꾸만 흔들고 파괴하고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정,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어뜨리고 고장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는 혼란스럽고 모든 죄악과 사단의 활동 무대가 넓게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정은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특별히 부모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우리 가정 전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처소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 내에서 늘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족은 부모가 먼저 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만남으로 자녀가 있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부모님은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릴수록 부모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자기 세계에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점점 자라서 우리 학생이나 청년 시기쯤 되면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불완전한 모습, 혹은 실수하는 모습,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바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가지고요, 자신이 부모가 될 때쯤 되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부모님 것 같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막상 부모가 되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나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아, 그러면서 부모님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랬었구나, 우리가 자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철든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 이해하지 않고 원망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여기까지 그래야 된 건 모두 부모님 책임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참 할 말이 없지요.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부모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 모습조차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그 알았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하죠. 분명히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물론 나의 모든 언어나 가치관, 문화, 이 모든 것에 부모님의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점점 자랄수록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모님은 영향을 주지만 내가 성장하면서 이제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영향을 주었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서는요, 못된 부모와 살면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훌륭한 부모 아래 살면서 그 부모님의 고귀한 가치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고요,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양육상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조금 삐뚤어질 가는 길을 가는 거 전부 부모 탓만은 아니에요. 선한 부모에게서 못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못된 부모에게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해요. 아, 이런 거 보면서 뭘 하나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존재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가정에 죄가 틈타고요, 그 완전함은 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나도 모두도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온갖 종류의 실수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있다면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 만약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실수했다면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그럴 거야.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가족 내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덮어주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용납해서 서로 피차 용서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습이 그 가정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어떤 기도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항상 암송하지요. 이런 용서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가족 내에서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누군가 용서하기에 앞서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것은 가장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식구들 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기대에 맞게 해주지 못한 것 덮어주고요, 좋은 영향 많이 미치지 못한 것 그것도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도 용납하면은요, 그 모든 문제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뭐 내려놓음 이런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꽤나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 유학 가서 역사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그 학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사립대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가족의 최소 생활비하고 해서 아무리 적게 들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여러 번 학업 중단의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장학금도 주셔서 이리저리에서 학위를 잘 마칠 때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시댁 부모님도 참 가난해서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난해서 학비 지원을 한 번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나 당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도움받아 학위를 마쳤으니 참 감사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참 보면 굉장히 성숙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조금 못된 생각하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부모나 당신 부모는 이렇게 치질이도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한 번도 돈을 못 주고 비빌 언덕도 못 대주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했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달리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으니 참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서 늘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 탓, 부모 탓, 가정 탓, 뭐 나온 학교 탓, 온갖 탓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전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잘 보면 그래도 자기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의 좀 무력했음을, 무능했음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 베풀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죄와 허물은요, 금방 용서하고 쉽게 잊혀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요, 정말 오랫동안 끙끙 앓고 마음에서 응어리져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개그맨 중에 이홍렬 씨란 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분도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랫동안 거의 증오하다시피 살았답니다.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릴 때는 교회를 자주 갔대요.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점점 삭반을 하는 어머니가 경제 전체를 떠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일도 하고 학비 벌고 하느라고 교회를 등한시했다는 거죠. 근데 다시 교회를 찾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도무지 낫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다니던 교회가 생각나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도 받고 성도들이 도움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어떤 방도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집 근처에 있었던 용산 남북교회라는 교회에서 찾아와서 어머니 장례를 교회에서 책임지고 다 치러줬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토록 무기력했던 무능했던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거두어줬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게 뭐냐면 아버지에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어머니 고생만 죽도록 시키고 그러다가 자신도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때 20대 때니까 아직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지금 자신은 개그맨으로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잘 살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유머와 재치의 재능을 물려준 걸 깨달았답니다. 아,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윤택해졌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책임 못 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갔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그의 삶에 비쳤던 아버지의 선한 영향들을 하나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참회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신앙의 힘으로 용서하게 된 거죠. 우리 삶은 참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용서는 분노와 미움과 상처를 떨쳐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요,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잘 풀어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부모님의 잘못은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화목의 은혜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자주 모일 텐데요, 가족이 모였을 때에 보면 참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쌓여진 응어리와 상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핑계대고 서로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야기에서는 도무지 건설적인 관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때는 이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줄 때에 이번 추석이 가족 속에서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명절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끝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마태오 19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너서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것은요, 어린아이만 받아주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이를 용납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용납하신다면 모든 세대를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관계에 역전돼서 가정에서 아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은 골고루 다 사랑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심은 우리 가정의 허물, 우리 서로 간의 원망, 서로 간의 탓하는 것, 이것까지도 짊어지고 가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자녀를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십니다.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이 최고의 것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봤어요. 그는 평범한 소녀였답니다. 남보다 좀 몸이 크고 힘이 좋았다 뿐이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너 역도 좀 하지 않을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딸 보고 역도 좀 해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역도를 했었답니다. 학창시절에. 꿈을 그 펼치지 못했지만 자신한테 재능도 있고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딸이 보니까 힘도 좋고 뭐 이거 보니까 역도 좀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역도하면 되게 싫었답니다. 왜냐하면 힘을 자꾸 쓰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다니까 자꾸 먹고 몸이 더 튼튼해지고 아 이게 굉장히 싫었답니다. 그러나 1년여쯤 하면서 굉장히 싫어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칭찬도 받고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 결국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까지 땄는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굴이 특출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힘을 내어서 이것을 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서야 그의 고백입니다. 참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기의 재능을 일찍 알고 이 길을 걷게 한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딸로서 아름답고 예쁘게 길을 바라는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재능을 보았고 그 재능의 길을 열어준 그 아버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는 어느 정도가 인정받습니까? 그 당시 올림픽이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진 다섯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혔어요. 뽑은 변이 그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얼굴 이쁘고 몸매만 생각하는데 거기 나온 거 그랬어요. 역도하고 힘을 잘 써서 가장 무거운 것을 들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특별히 그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 미래를 열어준 거예요. 시작할 때는 원망도 있었고 싫어요 힘들어요 했겠지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능성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날을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다른 모든 가족과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가족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능히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족,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을 때 서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보일 때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가장 도움을 주는 관계로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나를 교훈하십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할 때 가족관계 새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태도로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찾아가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축복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